네,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 이제 2025년 대비 기본 강의 시작이고요. 이제 그 강의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매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처음 시작이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아직은 많이 고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일찍 시작한 만큼 차근차근 또 준비해 나가면은 잘해 나가실 수 있고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뭐 이거는 뭐 재산보험에만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또 재산보험만 공부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신체에서는 2차만 내가 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공부 방향 잡아 나가실지 좀 참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OT 강의는 좀 이제 제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여러분도 옛날에 그 예전 드라마긴 한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봤어요? 예, 제가 너무 꼰대라서 옛날 드라마를 너무 가지고 오래 좀 주제를 가지고 온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그 시크하게 그동안 제가 이제 뭐 합격생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너무 친절하시다, 착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약간 카리스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좀 카리스마 있게 좀 이끌고 싶다. 그런 취지로 좀 이런 그 주제를 준비해봤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를 또 믿고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또 이왕 그 믿고 시작한 거 끝까지 믿고 가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 이력사항은 뭐 자랑은 아니고 이제 매년 그래도 저도 발전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매년 하나씩 그 추가 이력사항에 하나씩 추가하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했고 올해는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로 또 임용되어서 이제 강의하게 되어서 하나씩 저도 여러분들께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간략하게 이력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OT 강의의 요 목차는 이제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어요. 매년 비슷한데 주제별로 우리가 지금 3보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 과목인데 다섯 과목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표준약관, 장애, 실손은 기본인데 여기에 상해 질병까지 더해서 꼭 이것은 무슨 한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 안에서 다섯 과목을 공부하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어렵지만 3보험이 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좀 공부할 분량이 방대하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가 그동안 되어 왔는지 그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신체손해사정사는 2014년도가 1회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까지 이제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치러져 왔고 그 전에는 이제 뭐 1종, 2종, 3종, 4종 그렇게 종별로 구분이 돼 있다가 지금은 신체 차량 제물로 바뀐 게그 1회가 2014년도로 시작으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뭐 최근 출제 경향 기준으로 일단 오늘은 우선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올해를 기준으로 한 최근 4개년 정도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리고 이제 그제 강의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으실지 강의의 장점과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OT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것은 출제 비율인데 일단은 못한데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파트별로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글씨가 간병이 아니라 이게 좀 뭔가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많은 것은 일단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원래 기존에는 그냥 표준약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개론이라고 굳이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4년도 올해 시험 출제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여러분들 시험 경향이 어땠는지 혹시 대략 미리 보고 오셨는지 주변에 올해 시험이 어땠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항상 3보험이 전략 과목이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작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작년은 전략 과목은커녕 과락을 넘겨야지만 3보험 과락을 넘긴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 시험이 엄청나게 대단히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주구장창 공부해왔던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고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은 실손, 계산 문제, 그리고 약관 달달 외우기, 그리고 후유장애 분류표를 그냥 지급률을 탁 치면 나올 정도로 술술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실손도 비교적 부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비록 나오긴 했지만 그 문제 풀이의 수준 자체가 높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이 후유장애 할말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장애 지급률 ADLS까지 열심히 외우라고 뭐 얘기를 드렸는데 장애 지급률은 아예 그냥 제시가 된
제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심지어 장애 자체를 판단 기준을 검토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절단장애랑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관련된 장애 판례 활용해가지고 나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심지어 약관 파트 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한 용어 정의 문제가 나오고 그 이외에는 정말 우리가 산보험에서는 크게 다루기 어려웠던 약간 1차 시험에나 나올 법한 주제, 공보험과 사보험을 비교하는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산보험 시간에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평소에 되게 실력적으로 좋았던 친구들도 막 전체 문제 중에 두세 개 정도를 그냥 백지로 제출을 해버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막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남아서 잘 뭐라도 소설이라도 써서 혹은 이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각종 보험에 관련된 지식을 모두 그냥 정말 종합해서 소설이라도 쓰고 온 분들은 그래도 과락을 넘겨 합격을 한 거고요. 포기하고 그냥 나온 분들도 꽤 있대요. 어떤 반에서는 절반 정도가 산보험 시간 끝나고 나가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시험이 정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이런 또 시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매년 이상하게 한 과목씩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 그 복병이 바로 산보험이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시간 중에 또 계속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론이 그래서 항상 제일 비율이 높아요. 이 개론이라는 것은 보험 전체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준 약관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1차에서 공부하는 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부분들 그런 것 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한마디로 너무 지엽적으로 하기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부터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올해 시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요 후유장애랑 실손 의료 보험이에요. 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도 산보험에서 메인이 되는 것은 표준 약관 그리고 장애 그리고 실손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일단 가장 메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원래 모든 공부는 물론 저는 약간 무식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우리가 합격이 시험의 목적이니까 시험 기간 중에는 연구자처럼 막 되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하고자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요 세 가지는 정말 메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표장실만 완벽하게 하고 나는 장애랑 질병은 버리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하고 상해는 산보험, 장기보험, 실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그 장애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상해보험의 어떤 이론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요건이 제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병 같은 경우는 매년 유사한 비율로 출제는 안 되더라도 어떤 특정한 해에는 질병이 거의 약관만큼 높은 비율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질병 문제만 25점 배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어떤 해는 30점 이상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제자들이 내년에 뭘 낼지. 그래서 내년에는 뭐 당장 올해는 뭐 질병이 크게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질병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질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성을 가지고 나는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완벽하게 풀어서 과락은 넘기겠다. 그러면은 과락으로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해랑 질병은 메인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공부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 정도로는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부 과정 중에 반드시 질병이랑 상해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등은 또 간추려 드릴 겁니다. 그런 위주로 잘 해주시고 요거는 간병보험이 23%가 아니라 2.3%예요. 2.3%. 그래서 제가 이거 못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2.3%가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장기 요양 등급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 담보 자체가 간병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파트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비율을 넣은 것 뿐이지 그 문제는 사실 간병보험 개념을 1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 등급이 사망한 이후에 판정된 사례였거든요. 판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어떤 성질을 조금만 알았다면 장기요양 등급은 살아서 장기요양 등급 받았을 때 보장해주는 상품인 건데 죽고 나서 판정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것만 알아도 그것만 썼어도 상당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간병 파트는 그냥 이거야말로 그냥 제껴도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최근에 올해 문제를 제외하면 비율이 0.1%밖에 안 돼요. 2014년에서 24년도까지 총 거의 뭐 안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병에서도 그 제가 따로 강의할 때 진행을 그래서 간병 파트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한 번 정도 활용하시라고 그 약 한 세 페이지 정도의 요약 자료를 드리고 꼭 중요한 거는 한 번 정도 그냥 읊어드리는 정도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간병까지도 막 꼼꼼히 하자 그렇게는 전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된다. 요걸 바탕으로 질병과 상해는 막판에 한 번쯤은 그래도 중요한 거 위주로는 확인을 하자. 라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 24 이렇게 총 4가지 정도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공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래도 좀 꼼꼼히 보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이거든요. 기출 문제를 모르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이 시험은 절반은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전년도랑 똑같은 형태로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위원들이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할 것이냐 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난이도를 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4년도 기출문제를 볼 때랑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를 볼 때는 그래도 확연하게 난이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14년도 때는 정말 그때가 신체 1회 시험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존에 3종 대인과 4종이 있었던 상태라 그때는 전 두 과목만 보면은 신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신체 1회 때 그 시험을 봤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기 좀 과할 정도로 전문가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야 정말 예를 들면 평소에 조금 회사에서 약간 업무적으로 높게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그 해에 되게 많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대요. 회사에서 쟤도 합격하는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신체 1회 시험은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시험이 약간 시간이 갈수록 응시인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는 사실상 점점 조금씩 올라가든가 아니면 뭔가 특이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던가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 이상은 불의타 문제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꼭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부터 보면 이때는 그냥 약관, 장애, 실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때 상해 질병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상해 질병이. 근데 이때부터 지금 상해 보험이 일부 나왔죠. 그리고 질병 파트가 25점 몇 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 파트 때문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전 걸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21, 20, 19년도인가 한 3개년 정도 약관 표장실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 앞으로는 상해 질병은 표준약관도 없겠다. 내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상해 질병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표장실만 준비한 거예요. 산보험에서. 그런데 완전 뜬금없이 이때 22년도에 질병 문제가 25점 배점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질병 문제 날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나마 좀 꼼꼼하게 공부했던 분들 혹은 그나마 실무해서 조직검사 결과지 같은 걸 볼 줄 알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일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도 안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질병 파트가 떡하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장애율도 우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공부하면서 장애율을 엄청 꼼꼼히 외웠잖아요.
올해 근데 장애율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내년에 장애율 안 나올 거라고 장애율을 외우지 않으실 건가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장애율도 보면 과거에는 장애율을 올해처럼 그냥 무조건 다 제시를 해두던 시기가 있어요. 한동안. 사실은 산보험 시기부터 이게 산보험이 사종일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비교적 최근까지는 원래 장애율 자체는 그냥 주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그것도 한 2018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장애율이 시험에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장애율은 무조건 제시가 될 줄 알고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장애율이 갑자기 주어지지 않으니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 해부터 몇 해 동안 지금 최근까지 장애율이 제시가 안 되다 갑작스럽게 올해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이제 앞으로 출제 경향은 이러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장애율을 암기하지 않거나 장애를 그냥 조금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니까 올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험에 비록 또 장애를 제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도 공부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꼭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표장실에서 질병 파트가 추가가 됐었다. 이때는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등장을 했어요. 시험에. 사실상 이거는 과거에 제가 그 총정리 문제풀이 때 조직검사 결과지 공부를 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실무적인 이런 문제까지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라면서 엄청 싫어하고 욕도 많이 먹고 저도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또 이제 사람이 약간 간사한 동물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래놓고 나니까 조직검사 결과지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무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법한 조직검사 결과를 따로 해달라? 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몰라도 최소한의 기초 어떤 우리가 그래도 고등교육까지는 이수한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약간의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질병 파트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일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조직 검사 결과를 막 뭐 주변 뭐 실무자들 혹은 이렇게 구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공부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출 문제라든지 총정리 문풀 과정 중에 일부 내용을 통해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약관에 어떻게 반영이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